경기 안산에 있는 한 상가 화장실입니다. 복도에는 핏자국이 남아있습니다. 지난달 1일 10대 남학생이 동급생인 여학생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남학생은 범행을 저지른 뒤 근처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. 두 사람이 붙잡고서 못 뛰어내리게 이제 하는데 힘이 부족한 거예요. 9층까지 나왔고 뛰어내려서. 남학생은 숨졌지만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. 두 학생은 같은 학교와 학원에 다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별다른 친분은 없었습니다. 경찰은 남학생이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거로 파악했습니다. 다만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수사에서 범행 동기를 찾지 못했습니다.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서도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.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됐습니다. 피해 여학생은 아직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